얘가 터진 거야? 제가 쳤던 거야? 얘가 터진 거 같은데. 오케이. 그 자리에서 좀 먹어야 될 텐데. 집에까지 갖고 오니까. 조금은 부단히 간다. 아, 루나편이 어서오세요. 심하. 만팔로니 어서오세요. 심하. 오늘 좀 먹은 다음에 롤 좀 할게요. 아니요, 오늘은 포기는 안 하고 요새 조금 갑작스럽게 뺀다? 그것 때문에 조금 체력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아 진짜 뭐 신청하신 거죠? 네, 식사부터 좀 할게요. 그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된다. 요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데스노트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 양현이님 어서오세요. 심판 오늘 롤 할건데 먹고 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조금 대량의 체열도 하고 뭐 그런게 있어가지고 저도 뭐 아직 롤링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지? 탭탭에서 랭크 열기 하면 되나? 파리 귀요미송? 하하 그냥 흔히 말하면 무지성으로 해야죠. 밥 먹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치즈가 굳는 게 싫어서 치즈스프부터 끝냈고요. 이건 빼야지. 끈끈끈끈. 꺼니찐이 와주세요, 심판. 태클을 둘둘 싫었게 됐네. I'm becoming
getting the best at it and mastering myself and seeing what I have within me. If you decide to drop your buckets where you are and develop your gifts, I grant you, you will never ever be without. I grant you that your gifts will take you places that will literally amaze you. 빨간색 아니에요, 보라색이에요. 아, 오늘 조금 몸보신 삼아 좀 먹습니다. 치즈스틱 지금 하나 먹었고요. 지금 두 가지 버거를 샀는데 페페로니 치킨 버전이랑 오리지널 버전. 탄산이에요, 얘. 깜짝. 탄산. 아니요, 복숭아 맛 탄산. 집에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뭘 먼저 먹을까? 일단 치킨부터 먹어볼까요? 페페로니 치킨 처음 먹어봐요. 오리지널 맛은 시켜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었거든요. 근데 신상 나왔길래 오랜만에 가서 봤더니 신상이길래 저 4개까지 가능한데 4개까지 가능한데 2개만? 매운 소스? 매운 소스하네요. 치킨 통살 들어갔고 페페로니에 토마토 소스 들어갔다고 했는데 토마토 소스에요. 토마토 소스. 뭐 대충 이래요. 먹어볼게요. 아니 오늘만 몸보신 할게요. 물론 8월달 스케줄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만이 아니긴 한데 오늘은 조금 먹는 걸로. 여기 치킨 있잖아, 치킨. 맛있냐? 피자 생각나네. 확실히 페페로니 들어가면 페페로니에 지금 토마토 소스거든요? 맛있네요. 들어갔다고 여기 약간 통살 느낌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 버거 사들고 오느라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도 버거 가격 4,300원이면 나쁘지 않지 않아요? 뭐가 딜어요? 면은 좀 깔끔하냐? 저 그래도 나름 음식 깔끔하게 먹는 거는 조금 인식이 다들 되어 있었는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음식 먹을 때 뭐 흘리는 것도 없고
전 지금 그렇게 안 먹고 있잖아요. 입에 크게 벌리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좀 그런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역시나였군요. 이 정도면 괜찮죠? 항상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무섭다. 저거요? 생일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저 햄찌 말하는 거지, 햄찌. 제 방송하는 여친이 원래 작년 생일 선물 재작년? 아니야, 작년 생일 선물로 방송할 때마다 의자 저거 베개도 되거든요? 그 방석 잘하고 방송하라고 선물해준 건데. 아, 제 방송이 어서오세요, 심하. 제가 의자를 바꾸면서 여기 등받이에 그 쿠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쟤를 둘 수가 없어서 저렇게 노는 거예요. 아니요, 다이어트 안 끝났는데요. 오늘은 약간 치팅데이? 요즘에 아니요, 포기 안 했어요. 오늘만이에요.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목롱도 하고 조금 아 괜찮아요. 아니 오늘만이야. 진짜 오늘만이야. 제가 언제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응? 본 적 있냐고요. 햄버거? 저 햄버거로는 먹지 않았을 텐데. 양념머리님 어서오세요, 심하. 4일 동안 1kg? 4일 동안 1kg는 뺄 수 있겠죠, 4일 정도? 아이, 진짜 술방송 제가 뭐 얼마나 했다고, 진짜. 먹은 것보다 저 네 개. 그러니까 와퍼는 두 개, 와퍼 주니어는 네 개. 그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저 원래 대식가예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거지. 햄버거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햄버거만이 아니고 약간 세트식이면 와퍼 세트 하나에 와퍼 주니어 하나 단품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와퍼 주니어 세트를 두 세트 정도 먹고 사이드 메뉴 하나 더 시켜서 먹을 수 있을 정도?
세트로 따지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버거 단품으로만 따지면 와퍼 두 개, 와퍼 주니어는 네 개 정도? 뭐 사이즈를 말하자면요. 근데 솔직히 이 버거가 와퍼 사이즈급은 아니거든요. 한 와퍼 주니어급인데 뭐 두 개만 먹었으니까 나름 절제한 거죠. 근데 저 이거 지난번 합방 때 말씀드렸는데 최대 햄버거 개수 그때 다들 모루왕님께만 질문하시길래 제가 끼어들었지. 사실 지금 감튀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햄버거에 요즘에 해시브라운이 들어가는 햄버거들이 있으니까 그 메뉴로 시킬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거 신상 먹고 싶어서 신상으로 주문했어요. 근데 맛있네요. 제 구매 의사? 다시 먹을 의사 있어요. 성공했다. 루네피아님 먹이기. 아니요. 저도 지금 먹고 다시 또 뺄 거거든요. 원래는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50.5였거든요. 몸무게가. 근데 오늘 아침에 51.5였지. 그래가지고 참을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새 좀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더우니까 힘들어가지고 뭐만 하면 금방 멘탈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 그렇게 긴급하게 조금 휴방하면서 조금 가족과의 시간도 보낼 겸 그렇게 하고 8월 달에 혹시 스케줄표를 보셨으면 알 수 있지만 제가 요번 시즌 때 컴블을 조금은 영토전 참여를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미리 감원장님께 말씀드려놓은 상태여가지고 조금은 8월은 조금 많이 더우니까 제가 더위에 조금 약해요. 추위는 솔직히 1도 상관 안 하는데 더위엔 조금 많이 약한 체질? 그런 편이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조금은 릴렉스하게 조금 8월달은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지하방송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결바다의 입수랑
한여름 태양볕에서 아무런 시원한 거 없이 뭐 태양볕에 서 있기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면 저는 한겨울 바다에 입수해요. 그 정도로 되게 아니에요 지하방송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반대예요. 지금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전 추운 게 더 낫다고. 더운 거 못 참는다고요 저. 그래, 저는 반대, 상관, 반대여가지고, 여름철에 사우나 갔다 와서 시원한 거 하나 없이 다시 또 태양볕에 서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면, 저 한겨울 바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하방송님이랑은 저랑은 반대 입장이고, 루나피아님이랑 저랑은 같은 입장인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방송할 때 컴퓨터 본체 열기도 있죠, 모니터 열기도 있죠, 조명 열기도 있죠, 막 엄청나니까. 에어컨은 솔직히 무서워서 못 틀겠어요. 겨울? 굳이? 먹이업 됐을 때 한번 시도는 해드릴게요. 야외 방송 한겨울에 바닷가 가가지고 입수해줄게요. 먹이업 되면. 왜냐면 지금은 먹이업이 아니어서 잘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감기라도 걸리면 저 회사에 어떻게 일을 하고 다녀요. 그건 안 되지. 근데 먹이업이면 감기 걸려도 감기 걸린 상태로 캠 키면서 콧물 지지리면서 여러분 저 감기 걸렸어요 킹 하면서 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저 전기세가 가장 무섭죠. 안 그래도 저는 컴퓨터랑 막 모니터랑 조명이랑 막 들어갈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8월달은 조금 이게 제가 왜 느끼냐면 작년만 해도 제가 8월 중순부터 거의 평일 방송을 시작했지 7, 8월 막 계속 더울 때. 그리고 작년엔 이렇게 덥지도 않았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덥지도 않았고 작년 한여름에 반 정도는 주말 방송만 했을 때여가지고 막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딱 진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만 하고 끝났으니까. 근데 올해는 지난 작년보다 너무 덥고 평일 일 직장 다니면서 방송까지 같이 하고 다이어트도 물론 같이 하고 있고 별별 콘텐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런 게 등등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조금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해요. 집중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도 8월은 좀
조금은 방송을 하긴 하지만 시원했을 때와 달리 조금은 느긋한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봤어요. 대신 이제 9월달 되면 많이 이제 더위도 거의 가실 끝무렵이고 그리고 저의 양심이 버린 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여러가지 준비해서 9월달은 더 활기차게 방송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버거가 참 묘한 게 피자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치킨 부분을 맛보면 또 피자 같지는 않고 묘하네요. 피자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치킨을 먹고 싶을 때 왠지 시켜 먹으면 딱일 것 같은 그런 오묘한? 그런 맛이에요. 근데 아직 이 노브랜드 버거가 지점이 막 그렇게 널리 분포된 거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는 뭐지? 있다고는 뭐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라도 띄워놓을걸. 다들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깜빡했네요. 다들 저녁 드셨나요? 루나피아님께서는 시키신다고 하셨고 저 콘스트님 저 치킨 한 마리 2시간 동안 먹었다고 엄청 뭐라고 들은 아이잖아요.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뭐요? 뭐로 드셨는데? 롤은 일단 8시 넘어서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방송 8시부터 했으니까. 완전 다 먹었죠? 아니, 양념은 원래 방송 시간 8시인데 조금 저녁 먹으려고 일찍 켰고 그러다 보니까 밥량을 늘어놓고 있다. 저의 빼곡한 정수리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원래 뭐든지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오리지널을 먹어볼까요? 오리지널에는 조금 야채가 있죠.
안팔로우님은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정말 상처야. 양사추 고기, 고기가 왜 찢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토마토, 소스, 치즈 소스. 네. 소스. 소스가 치즈 소스. 토마토요? 아 그래요? 저 토마토는 좋아하는데 토마토 주스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기보다 안 마신다죠. 소스. 그쵸? 여기 있잖아. 치즈 소스. 여기 이쪽은 뭐지? 머스터드 아닌데. 마요네즈랑 막 섞은 그런 거? 치즈가 있는 건 아니, 다른 거였던가? 어쨌든 그래요. 콘스트님이랑 햄버거 먹으면 토마토는 다 뺏어 먹을 수 있겠다. 토마토 든 거 맛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 먹을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토마토가 들어갔던가 아니면 적어도 생양파가 들어가야 돼요. 햄버거라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두 개의 줄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갔으면, 하나라도 안 들어갔으면 거의 잘 시켜 먹지 않아요. 그 메뉴는. 진짜 뭐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정도? 쉑쉑버거 한국에만 그럼 기본으로 토마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예전에 미국에서 맥날 먹었을 때 따로 추가시켜서 먹은 적 없었는데. 뭐지? 웬디스 버거 먹었을 때도 토마토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뭐 제가 추가, 저는 그냥 그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미 추가를 한 채 가격을 내었나 보다. 확실히 콘스트님처럼 저도 근데 빼는 것들 있으니까. 아 오늘 컴플 방송 아닌데. 김우자님 어서오세요. 심하 지금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오늘은 컴프컬러스 블레이드 방송하지 않고요 롤하기 전에 버거 두 개와 치즈스틱 하나를 먹는 방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즈스틱 두 개는 끝냈고요. 버거 하나는 이미 끝냈고 지금 버거 두 개째입니다. 그쵸. 롤이라고 해놓고 지금 먹방부터 하고 있죠. 아, 그 여파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니까 오늘 좀 치팅하자 했을 때의 그런 여파? 일단 오늘 이렇게 먹었으니까 한동안 안 하시겠지. 왜냐면
충족되었으니까? 네, 문제는 그 칸트식님이 아직 방송에 안 계신 것 같다. 글쎄요, 뭐. 아직 심화 안 하신 거 보면 없으신 거 아닐까요? 다 좋은데 가끔씩 양상추나 토마토 먹을 때 안 잘려가지고 아 진짜 그래도 정수리 냄새 원래 안 나요. 눈앞에는 아니어도 버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래는 해야죠. 아 진짜 사망관님 어서오세요. 심하 아니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데스노트 체크하는 거. 데스노트라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 데스노트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들 여러분들이 데스노트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 그냥 엑셀로 써서 이거 프린트한 거예요. 다 이거 프린트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일이 수기로 루나피아님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요. 아 헬렌의 성물랜 어서오세요. 심하 헬렌의 성물랜 저 8월달부터 화요일마다 대항해 합니다. 그 빨간색으로 안 하고 보라색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건 있지. 출석인율을 좀 따지고는 있죠. 왜냐면 매달마다 VIP 분들 뽑는데 출석률이 안 좋다? 그럼 뭐. 아 저런 접으셨어요? 이럴수가. 빡깡. 군? 군 컨텐츠는 뭐예요? 군대? 수백식이나?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루나피아님, 정개님께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원래 요번 시즌 자체에 영토전 참여를 거의 못할 것 같다고 일단 정개님께 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가문 자체를 관우훈련소로 요번에 옮겨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아직 프레토니아인 걸로.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말요?
저 컴불 8월달 스케줄 보셨다시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 수요일은 일단 다 컴불이고 목요일날에도 컴불 하는 날 있고 토요일날 세귤라님이랑 합방 하는 날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저 그러면 올려요. 그 기회가 막 언제 가능하신지 하면서 그 개인 DM 보냅니다. 루나피아님. 아 대양이요? 일단 저는 이제 막 세 번째까지만 해서 아직까진 재밌더라고요. 또 뉴비의 그런 새로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직까진 쭉 해보려고요. 그러다가 또 에이 하면 여러분 저는 대항의 속세를 버리고 이러는 거지. 제가 마베노니 했을 때 제가 마베노기가 거의 올해가 17주년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마베노기 못 버려가지고 하고는 있거든요. 마베노기 막 마비노기의 현질했던 거? 그거는 한 많아야 20만원 정도인데 그럴 수 있죠. 수백까지 들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죠. 전 뭐 마베노기 20 정도 만화에 20만원 이제껏 했고 20만원 이상을 마베노기로 벌었기 때문에 장사꾼으로만 활동하고 있는 마베노기 소상공인입니다. 제 컴블이래 제 지금 트위치 아이디 보면 영어로는 아이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 마비노기 아이디거든요. 아이리스. 어서오세요. 심하 롤 기다렸다고요? 저 아직 먹고 있는데. 아 꼬로롱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하죠. 요새 여행 그런건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아까 방송 언제 켰지? 7시 30분 되기 전에 키지 않았나? 한 그렇게 켰다고요. 미리 켰어요. 너무 많이 놀아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시간은 씻고 키 그러니까 정시간은 킬 생각하고 씻고 왔으면 버거 먹 그냥 먹방 방송을 하게 되었겠죠. 오늘 로라 누나인데 갑자기 먹방합니다 이러긴 그렇잖아요. 저렇게 초보님 기다렸다고 하는데. 아 초보님 그 8월달 스케줄 봤어요? 초보님 생각해서 조금 롤 많이 넣었어요. 들어보니 아직 노예인데 초보님이란 걸 불러버렸냐?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저 치킨보단 빨리 먹지 않아요? 부계정으로요? 저랑 친추되어 있나? 지금 두 개째인데요? 알겠죠? 이거 다 먹고 봐줄게요. 여기 하나. 치킨보단 지금 좀 빨리 먹지 않냐고요. 치킨보단 그래도 속도 빠른 것 같은데 먹는 거. 왜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먹는 거는 손을 들고 먹는 거는 제가 손 빨리 손 쓰고 싶어서 좀 빨리 먹거든요. 아니야 이거 노브랜드 노브랜드 버거. 이건 빈 버거 두 개랑 치즈 스틱 두 개. 아까 방송 키자마자 치즈 빨리 굳는 거 싫어서 치즈스틱 두 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버거 하나 먹었고 응? 아니 네 개요. 와퍼 사이즈면 두 개가 맞는데 지금 이거 와퍼 주니어 사이즈급이거든요? 와퍼 주니어 사이즈급이면 네 개 먹을 수 있어요. 네 개.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다이어트 포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나름 절제한 건데. 와퍼는 두 개. 저도 와퍼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까지만 먹을 수 있지. 그 이상은 조금 좀 꺽꺽거리면서 먹는 느낌? 왜요? 찰리 브라운
찰리 브라운이 어때서요, 초보님, 노예님? 그쵸, 초. 원래라면 네 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 두 개만 먹으면 포기 아니죠. 치즈 와퍼 괜찮고, 콰트로 치즈 와퍼 괜찮고, 머쉬룸 와퍼 괜찮고, 기네스 와퍼 먹긴 먹어봤는데 기네스는 조금. 아이고야. 이어폰이요? 이어폰으로 이거 음악 여러분들이랑 같은 배경음악 듣고 있죠? 이제 한 2입 정도? 2입 정도 남았어요. 치즈스틱 2개, 버거 버거 두 개, 한 시간 정도? 근데 누에님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루나피아님께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신청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노래요. 더워서 물이 생기죠. 차가운 걸 담았으니까. 저 일단 손 간단하게 씻고 다시 올게요.
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말이죠. 아는 곡일까? 아, 이거 그거야. 에. 진짜 아 광고 이건 마이크 안 잡아도 되죠? 마이크 잡을 만큼 안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와, 귀여미소. 귀키 귀요미, 귀 귀요미. 그 초코머핀 한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오빠하고 나하고 꼭 마주 앉아서 서로 손바닥 위에 예쁜 악서를 하죠. 한눈 팔지마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난 니꺼 난 니꺼.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리지 않기로. 1당 1은 귀요미, 2당 2는 귀요미, 3당 3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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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당 4도 귀요미, 5당 5도 귀요미, 6당 6은 쩍두두 귀요미, 난 귀요미. 한눈 팔지마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은 니꺼 아니꺼. 난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나 둘셋 눈 감고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 볼을 만지며 뽀뽀하려는 그 5도 귀요미, 6과 6은 녀녀야 귀요미. 난 귀요미.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난 내꺼 내꺼. 나도 섞으면서 섞지만 난 니꺼 난 니꺼.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후! 진짜 채팅창 안 보려고 엄청 노력했다. 패밀리는 그 사이에 심화 어서오세요. 아니 감정 1도 이거 진짜 감정 넣어서 해봐요.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어? 감정 넣어봐? 버틸 수 있겠어요? 루나피아님?
다시 한번 불러드릴 수 있어. 감정 넣어달라고 하면. 어? 보고 싶어요? 막 가봐? 어? 아니 왜 갑자기 그걸 꺼내요? 루나 표현님? 진짜 진짜 진심 담아서 감정 넣어봐요? 어? 어? 아니 뭐가 흑역사지? 저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버틸 수 있냐지. 제 지옥에서 온 애교 어? 버틸 수 있어요? 지옥 갔다 오실래요? 어? 응? 아니 왜? 아니 왜 본인은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요 다들? 이건 헬 버전 아니었어요. 이거는 헬이 아니지. 전 몰라요. 전 분명 주의 드렸어. 아! 미세먼지 미세해요. 나 면도하고 싶네. 귀의문이라고요? 저 진짜 한번 어? 귀여운 척 봐. 나해 난리 쳐봐요? 어?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어? 뭐가 맞대요? 그렇죠? 박제죠? 저 이래봬도 인기 많은 사람이라고요? 버틸 자신 있나? 뿌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정신 차려. 연기야. 연기하는 거야. 키키요미 키키요미 초코머핀 한 조각 시켜놓고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야요. 오빠하고 나하고 꼭 마주 앉아서 서로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죠. 한눈 팔지만 누가 뭐래도 난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썩지만은 니꺼 니꺼.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 1당1은 귀요미 2당2는 귀요미 3당3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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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당4도 귀요미 5당5도 귀요미 6당6은 귀요미 난 귀요미. 한우 팔지만 누가 뭐래도 난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썩지만 니꺼 니꺼.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나 둘 셋 눈 감고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 볼을 만지며 뽀뽀하려는 그 입술 막고서
1닭 1은 귀요미. 2닭 2도 귀요미. 3닭 3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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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닭 4도 귀요미. 5닭 5도 귀요미. 6닭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한눈 팔지마.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난 니꺼. 니꺼.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쪽쪽쪽. 아니 그렇게 제 쪽쪽쪽 보고 싶어요? 아 충분히 좀 쪽쪽쪽 몸 이러면 되는 건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느 쪽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그래도 아까 전엔 조금 다르지 않나? 그쵸? 이제 롤 합시다, 여러분. 아니 저는 말이죠 그 어? 그러한 연애적인 그런 거는 단 한 사람한테만 해야지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나오지 않는다고. 어? 잠깐만. 무슨 진짜 진짜 진심 담아서 감정 넣어봐요? 어? 어? 아 진짜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부산까지 갔다 왔어. 입술이야 알겠어요? 됐죠? 진짜 어? 저의 진정한 애교는 봉인된 상태라고요? 아니 저는 원래 그래요. 아니 저의 진정한 애교는 봉인된 상태예요. 전 그냥 클립 따진 상태로 하이라이트 남길 뿐입니다. 그 롤 더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원래 약간 원래부터 시참을 막 많이 모집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노예미님만 고통받는 걸로. 후후. 아 이제껏 제 클립 딴 거 보면
아, 클립 땄을 때 하이라이트 남겨진 거 보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센스는 탑재되어 있는 시무마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따라 그 센스가 이미 고갈돼서 사라져 있지 않을까. 어? 플레이어 한 명이? 뭐, 준비. 어디 갔어? 이 사람. 10명 중에 한 명. 아, 그래요? 그럼 뭐! 히! 아니, 롤 잘 몰랐다고요. 아, 이름이 떠요? 몰랐어요. 힝. 저 원딜 가요? 원딜에게 1등 가볼까? 헤이틀링 그나마는 덜 괜찮을 덜 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원하면 서포트 제가 하는데 어 뭐랄까 본능적으로 노예님을 좀 더 아까 전에 이미 지옥은 느껴봤다고 하는 그 모습에 진정하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려면 제가 원딜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사건은 내가 맞죠. 다찌가 뭐죠? 아, 데밀리님 그럼 같이 하실래요? 다음 판부터 오세요. 지금 노예님만으로도 노예님이 막 죽어가고 싶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데미리님 저랑 해보신 적 있잖아요 롤. 아 여기저기 멍들겠네 지금. 아 그래요 캐리 해보시죠. 근데 다찌가 무슨 뜻이었지? 뭔가 뜻을 알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구만. 오케이, 찰리. 돈을 좀 벌도록 하죠. 와이.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호호. 어? 뭐야? 저 이게 왜 어? 안 보여? 방송이? 어디 갔어? 충격과 공포다. 됐다. 안 보였으면 말씀해 주시지. 진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 어? 내가 먹은 줄 알았네.
오, 슈퍼라질. 아까 아, 오! 오예예. 치킨 내기 하자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와우, 멋지다. 컨불이요? 컨불 제재 드셨어요? 어서오세요, 심하. 듣지는 못하시는구나. 헤헤헤. 아, 수학에 나? 원래 돈 많이 주니까 한 건데? 10분 테러티? 아니, CS 먹을 때마다 골드를 하나씩 더 준다길래. 수학의 낯을 했어요. 근데 수학의 낯이 좀 저랑 맞는지 지금, 어? 죽지도 않고 1킬 했다고요. 혼자서 저기서 뭐 한다? 간다 간다 내가 간다. 어? CS 애들이 뺏어먹네.
얀. 그걸 왜? 그걸 왜 그 왜 링크를 거십니까? 진짜 걱정 왜 무슨 걱정? 미쳤나봐. 힘들어. 아 진짜 수출이라니 진짜. 어? 아 저 진짜 맘만 먹으면 잘해요 애교.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지. 아 뭐야 여기 또 있었어? 아 먹을 때 되면 먹겠죠. 꼭 해야겠어요? 어 저도 내 사람한텐 잘해. 아니 그 내 사람 말고. 뭐 여기에요? 저 몸만 보는 어? 투수분 계신다면 이해라도 할게요. 아니잖아 다들 다른 사람 것도 보고 서로 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뭐야? 내 궁 먹힌 거야? 아 그래도 비와 나중에 죽였나보다. 딜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쇼핑을 못해가지고. 연락처에서 손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시리야, 너 부른 거 아니야. 아, 시리가 진짜. 쇼핑 좀 하고 와야겠다. 그래요. 언젠간 봄이 오겠죠. 그래도 오늘 판 좀 괜찮지 않아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어요. 한 번도 안 죽었어. 아이고 아까
그냥 궁 쓰고 싶어서 썼어요. 왜요? 어차피 궁 쿨타임 돌 때까지 좀 시간 남아있을 것 같고. 다녀와요, 잘. 아, 칸테시님. 심하용. 아까 심하 했는데, 이젠 사운드 들으실 수 있는 건가? 아, 그래요? 술 마시는 분은 아 그러면 체크를 했구나. 응. 사라지셨구나. 응? 쨍 거예요? 아 화장실 좀 했더니 화장실에 안 가고 집에 간다던지.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가끔씩 그런 분들 있거든요.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선가 쓰러져 있는 분들. 그러시다면요 어쩔 수 없고. 아 어디? 지원핑을 찍었는데 지원핑이 안 보이니? 아, 그래요? 오, 인용. 깬다, 깬다, 깼다. 깼다, 이 녀석들아. 아, 뭐. 아, 내가 못 죽였어. 아, 나 속박당한 거야? 아야. 그런 거 치고는 꽤나 약한데? 아, 딜이, 딜이 약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아, 저거 조금만. 저거 조금만. 아, 안녕히 가세요, 신바. 아이고. 오이! 뭐, 저 정도? 아, 멋져, 멋져. 아야, 아프다. 멋지다! 저 데미리님 하실 건가요? 와! 포탑이 날 죽이겠네. 포탑이 날 죽이겠어. 포탑만 깨고 갈 수 있나? 알겠어요. 집 가면 되잖아. 오, 아슬아슬. 우리 팀 잘하는 분들만 매칭되었나 보다.
다들 우리 것만 포탑 다 살아있고 모든 라인 거의 다 밀었네. 좋다. 오 세상에나. 레스 레스 레스. 시무마가 한 번도 죽지 않았다. 아유 포탑 깼다. 그쵸? 롤 하면서 이렇게 술한 적은 처음인데? 그것도 일반이잖아요. 아 모든 게임은 아니죠. 심으면 아앙.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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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주중도 많이 까였으면 더 이상 안 오겠지? 어 서포님이 살려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저도 살려고 많이 벌벌둥 쳤는데. 저 한번 집 갔다 올게요. 후. 아 서렌 쳤다. 아 서렌 아니네? 아 오늘 초보님 잘하셨어. 오늘은 리더십으로 드릴 수 있을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탈주도 했구나. 그러면 많이 힘들었겠네 확실히. 그래서 데미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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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어떻게 괜찮아요? 닷제도? 10분? 우리 한판 하고 있을까요 노예님? 아이고 5분이면 기다려 드립시다. 노가리 까면서. 응? 뭐가요? 누구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디 한번 통계 한번 봐볼까? 아 통계 여긴가? 대전기로. 크리프. 오! 꼴찌 아니야. 꼴찌 아니야! 꼴찌가 아니라고요! 꼴찌가 아니야! 오! 어서오세요! 안, 뭐야? 이 안에 첩자가 있다. 당신이지? 몇 분이에요? 10분? 뭐지? 대결 중에 10분 뭐 제한 걸렸는데? 우리 얘기나 10분 스탑 따라볼까? 아니요 상관없어. 그래도 같이 시참해 주시려고 이렇게 와주신 거 전 감사드리죠. 데미리님께서 조금 미안해한 감정을 가져야 될 건 노예님밖에 없지. 노예님이요 롤 하는 시간을 가장 기다렸으니까.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피우. 아 노예님도 상관없대요. 그럼 됐네. 됐네 됐네. 그치 노예님은 저라는 저랑 단둘이 지옥행 하는 그거에 같은 좀 짐을 나눠가질 한 사람이 추가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노현님. 단둘이 할 수도 있지. 어이가 없네. 평상시처럼 한 이루카님 오시고 카스님 오시고 막 그런 걸 생각했었나 보다. 그쵸? 어? 그리고 혼자 여유롭게 미드 가서 응? 미드가 미드나 막 그런 데에서 놀다가 나는 어? 아 정말요? 저 원딜하고 서포트 데미리님께서 해주시고 자유를 얻는 건가 우리 노예님? 알겠습니다. 정글 좋네. 성격 있는 서폿이야. 근데 그거 아시죠? 저 심으마 핑을 보긴 보지만 핑에 대한 반응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 허허허.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루나피아님? 하지만 그게 주어가 다르죠. 그 아, 데미리님 극딜 넣으면 저도 뭔가 극딜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극딜. 아, 갑자기. 아, 왜? 아, 손목이 왜요, 혹시? 아, 히히. 막 멀쩡히 컵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손목인데? 아 그래요? 하... 뭐 루나피아님께서 행복하시다면 아 할만하죠. 괜찮네요. 저 하나 정도 한번 박제 당하고 좋네요. 좋아요. 근데 잊지 말아줬으면 해요. 저도 봉인된 게 풀리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는 걸, 어? 아, 저거, 오늘 주제? 양리모리님 자, 봤잖아요. 계속, 지금 봉인당한 상태니까 지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에 아직 있잖아요. 롤 세 번 이상 아닌가? 세 번밖에 안 넣었나? 네 번? 네 번 아니었나? 모르겠다. 목요일 했다가, 일요일 했다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넣었을걸요? 원래 그렇지. 두 번이었는데 제가 실수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었죠. 빰빰 빰빰빰빰. 어? 유님 어서오세요. 심하 처음 오셨죠? 괜찮으시면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음? 저의 팔로우는 한번 지켜본 다음에 팔로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면 기다려 드릴게요. 어서 오시고요. 지금 대기열 진입 중. 그게 생겨서 앞으로 3분 37초 정도 노가리를 방송을 하는 그런 거죠.
700 달성되어도 이벤트는 777명이라는 거. 아 근데 700 되면 그거는 미리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요번에 777명 되면 지난번 400 팔로우 때처럼 코너 가서 노래 부를 생각이니까. 그 미리 곡 모으기? 아니요 선물은 없죠. 대신 노래를 신청할 수 있겠죠? 777명 예, 팔로워가 생겼을 때. 에이, 까비. 네, 콘스틴 노래요. 코너 가서는 또 저예요. 모든 성량이 봉인되었던 게 풀렸기 때문에. 시참 맞는데요? 근데 저 진짜 이게 실제 레벨이에요. 아, 윤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시참인데 저는 진짜 롤린이어가지고 포탑에게 맞아 죽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때 봉인 풀리죠. 저도 가능해요. 해봐요. 저 심장을 훔친 아이 요거 친추 걸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골라져 있어요. 저는 원딜이고 올라프님이 올라프님이 서포시고 미니언님이 정글. 왜요? 다시 또 10분이 리셋되는 거예요? 왜요? 해보고. 에이, 설마. 솔직히 롤에 대해서 1도 몰라. 아니야. 괜찮네요 아직. 시간 괜찮아요.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뭔가 화려한 사람이 왔는데. 이게 뭐죠? 이런 테두리 뭐죠? 버스 태주신 건가? 버스 태워주시려고 저 이 누추한 롤 방송에 와주신 건가? 다이아예요? 와 버스! 아 별빛나머니 어서 오세요 심하. 아 이 다이아의 군이요? 맞네? 일단은 가볼게요. 얏! 뭐지? 다음 플레이어가 후순위 되기? 뭐 후순위 되기 상관없지 않아요? 5인팟 된다고요? 배빛님 바로 들어오시나요? 그럼 뭐 기다려드리고요. 아 그럼 뭐 바로 가야지. 왜냐면 저 방송시간 10시여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야? 뭐죠? 어디 갔어? 데메리님 어디 갔어? 빨리 돌아와요.
왜 다시 기다려야 돼요? 아까 그거 안 떴는데? 떴다고요? 그럼 일단 돌리긴 할게요. 그러면은 아 처음 오신 분한테 저의 서포트를 부탁드리기 원래 근데 뭐 어느 파트 하세요 유님? 저는 솔직히 혼자서는 못 다녀가지고 원딜 아니면 서포트 하는데 어디 하세요 원래? 모든 파트 다 가능하시는구나. 그럼 초보님 저 따라와요. 정글 꿈에도 꾸지 말고 위드 미드 탑탑탑 원딜 원딜 대신 또 케이틀린 들어드릴게요. 왜 유유야 아까 그래도 죽진 않았잖아요.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되게 오래 걸린다 저기. 그렇게 정글해주고 싶으면 정글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데려오라고요 노예님. 응? 다른 사람 데려와요. 그러면 놓아드릴게. 아니 윤님한테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오셨는데 도망치시면 어떡해 언팔하고 언팔하고 도망치시면 어떡해 어떻게 모은 700인데 에이 양유모리님 이제껏 우리가 보고 지낸 시간이 몇인데 섭섭하기 싫이 그러실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엔 도란의 검으로 살게요. 아 그 남은 남이지. 저 뭐 재방송만 보시는 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방송 중에서 제 방송만 보시는 분 있어요? 에이 만팔로우님 제가 여기 온다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그 만팔로우님은 아닌 거 제가 아는데 어어 왔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콘스트님은 아니 멍이라떼님 방송도 보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알려 멍이라떼님 방송 알려준 사람이 만팔로우님인데 말이 안 되지. 하나, 둘, 아야, 아프다! 됐어, 도망쳐야지.
아니니 그랬다 보고십니다. 아 짜증난 애들이네. 뭐 제 책임이요? 제 방송에 멍해라떼님 방송 보는 사람도 있고 하면 그분이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내 거. 라인 좀만 뺄게요. 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종종 있는데 그걸 지금 저한테 그렇게 넘기신다고요? 네, 콘스트님은 유튜브로 많이 보실 거 아니요. 봐봐.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무서워. 그러니까 불츠 때문에 불츠 진짜 초반에 엄청 싫었거든요. 아 저거 얼마 안 남았다 뒤로 빼야겠다. 미니언즈들이 몸을 막아줘야 되는데. 저걸 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저걸 쐈네. 집중 모드. 아하하 미안하다. 도망쳐요.
아까 전 애가 좋았다. 아니요. 아, 저 블리츠랑은 상성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아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 맞지 않는 챔피언? 왜요? 입술 좀 보내면 안 돼요? 부산에? 부산도 못 가는데? 부산도 못 가는데 그러면 안 되냐고요. 같이 있었는데 그냥 써봤어요, 뭐. 아하, 내 포탑, 내 포탑.
우리 포타. 나도 이제 집 갈까요? 아니면 좀 놔둘까? 불츠가 많이 무섭다니까요. 심하. 아, 도망쳐. 곧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 난 추격전이 좋다. 써봤어 궁. 나 써봤다고. 아, 포탑이. 집에 갔다 올게요. 아하. 오. 멋져 멋져. 조심해야지. 맵을 보고 있으면서
좀 뒤로 빠져야지. 아, 오, 뒤로 뒤로 뒤로. 아, 블리츠 왔어요. 블리츠 왔어요. 심하 피클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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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위로 올려나? 오이야! 아! 2469 샌디사 69 님의 응원 43CHER43 즐거운 회색 화면. 콘스트님 응 감사합니다. 아이 참 저 왜 이렇게 물몸이죠? 아니 그래도 너무 약한 것 같아서요. 거의 원콤에 죽었잖아요 지금 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예, 포탑 깨져버렸어. 미드 쪽에 블리츠 같네요. 알겠어요.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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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그래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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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으니까. 이거 사야겠다. 원거리 견제. 저는 그나마 레벨이 작으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차라리 포탑을 없어지는 게 낫고. 그렇긴 한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둘 중에 그런 느낌으로 했다 이거죠. 미드에 다 모여 있네. 조금만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주변 미드 위주로 많이 지금 가 있고 점점 오겠지 이쪽으로. 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요, 가운데 갈까? 왔다. 이제 나도 미드 가야지. 미드 갔네? 상황 종료됐어도 여기서 다시 뭉치는 것 같은데요? 아야!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가야겠다. 아, 적들도 왔네. 그래도 나도 궁 썼어. 할로 할로. 그러느니 어서오세요 심하. 아니 딜을 궁 날리려고 그거 길을 모으다 보니까 못한거죠.
저 그거 안 해놨을걸요? 아, 영종이라뇨. 아, 제가 막아줬네. 왔어. 아무야. 미끼! 미끼! 킬 캐치형 불어요? 멍 안 때렸어요. 좀 시무룩한 거였어요. 오예. 강해졌다. 가라고요? 다들 절로 간다는군요. 뒤에 온다! 뒤에 왔다! 어디 한번 봐볼까? 블리츠는 한 번도 죽은 적 없네?
뭐야? 뭐람? 아니 키를 떠나서 데스크가 한 번도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블리츠님. 탑에 있는 나머지 포탑 좀 밀어도 되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포탑이라도 밀면 좀 도움이 될까 하고 혼자 다니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런 마음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쓸쓸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혼자 다니는지 모르죠? 품시렁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라고요. 아 누가 온다. 누가 와. 그래 약간 자신감이 사라지면 대인기피증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맞았나? 맞았어요? 와우 스쳐 지나갔어. 오지마 오지마. 그래 포탑 나머지 밀고 싶어진다니까? 죽이지 못했나? 아, 노인님 어서오세요. 심하. 이겼다고? 이것이 바로 버스의 운빨. 노인님 어서오세요. 심하. 호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저 감사함은 있지 않잖아요. 강한 정신력을 드리는 게 나을지 리더십을 드릴 게 나을지 고민이지만 리더십으로 드리죠. 데스콜을 그쵸 이제 방종입니다. 일단은 윤님 오늘 처음 와주셨는데 이렇게 시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10시에 방종인지라 이제 더 이상 뭐지? 게임은 못 돌리고 예 10시에 방송한다니까. 그 잠시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2시간 아니죠? 저 어디야 업타임 해봐요?
오늘은 2시간 넘었지 이미. 업타임. 어? 안 떠? 이건가? 뭐죠? 업타임. 이건가? 아 됐어. 어. 딱 이렇게. 아니 그 먹방이지? 프로그글러님 어서오세요. 심하. 어 먹방이지? 일단은 어 윤님 다른 게임 하러 가신다면 가셔도 돼요. 윤님 좀 그러면 안 돼요? 윤님 버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배경 시원하고 보기 좋아서 해놨어요. 어, 지난 방송 때부터. 일단 우리 나가볼까요? 초보님? 일단 끌게요, 저. 아니 어때서 우리 햄찌가 햄찌 선물 받은 햄찐다니 그러지 말아요. 아 우리 같이 다같이 그거나 봐볼까요? 우리 8월 스케줄표. 여러분 제가 멘션을 걸긴 걸었지만 어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호잇. 아 이게 아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나? 됐죠? 일단은 오늘 롤 방송 요거 했고 제가 요번 이렇게는 더위 휴방으로 방송을 휴방이 되었고요. 제가 아까 그거 오늘 조금 치즈스틱이랑 햄버거 두 개 먹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은 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쵸 약간 더위 먹은 것 같고. 무리다니 어서오세요. 심하. 그래서 이렇게 이틀 가족들이랑 조금 아 30초 지나다 그래야겠네. 가족들이랑 조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방송이 대신 화요일 날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이제 무리다님 오셨으려나? 심하 광고 때문이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심하했어요. 심바 타임이죠 이제. 아 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이제 대항해 시대가 좀 고정이죠. 수요일은 컴불, 목요일은 리그하고 아 제가 요번 때 너무 멘탈이 조금 더위 때문에 제정신도 아니고 해가지고 건강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대항해 시대는 제가 아직 누비고 해실해실 거리면서 해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영토전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 시즌은 좀 정기님 아 가문장님께 말씀드려서 대항 아직까지 저 아직 학생이라가지고 괜찮네요. 아니 그러니까 화요일만 할 거예요. 화요일만. 근데 아시다시피 저 요번에도 컨커러스 블레이드 공식 그걸 신청해놔가지고 공식 되면 조금 그 드롭스 기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건 알아주시고요. 드롭스가 열리면 드롭스를 해야지. 그리고 뭐 하고 토요일 컨커러스 블레이드 원래대로 하고 8월 8일 일요일날 치킨 먹방
이날이 지금 오늘 전쟁 노예님께서 네? 노예님이 아니시고 갑자기 영웅님이셨는지 노예님이셨는지 헷갈리는 그 전쟁님께서 주신 후원 그 드디어 2만원으로 치킨을 사와서 먹는 방송이 되겠고요. 일요일날 12일 말복인날 할까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시간 촉박하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일요일날 하는 걸로 정했고요. 그리고 다시 화요일 대항해, 그리고 수요일 컴불, 목요일날 이날도 컴불하고, 대신 14일날은 제가 그냥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2시간 정도 야외 방송을 할까 해요. 토요일날 대신 집에 돌아와서는 방송은 키지 않죠. 이날은 그래서 보라색인 거고요. 보라색 표시는 조금 변경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대로 되지 않을 때 보라색으로 해놨고, 대부분 맞아요. 8월 그래서 새로운 스케줄 확인 드리면서 이제 방송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기 시간. 그러니까 햇살이 가장 약해지고, 그렇다고 아예 없진, 방송하기엔 너무 어둡거나 그러지 않은 시간대 잠시 운동 겸 한번 2시간 정도 야외 방송 한다는 거죠. 8월 14일 날.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 9시 리그 오브 레전드 하고, 화요일 날 다시 대항해 컨커러스, 그리고 19일 날은 그 요번에 깜빡하고 못했던 로스트 에그 게임하고, 21일 날은 대신 야외 방송 했다가, 이날은 합방 날이기도 해가지고 합방하려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방송 키고, 합방 날이잖아요. 제가 컴불 합방 날 세귤라님이랑 같이 하는, 그러다가 다시 일요일날 놀라고 대항해하고 컨커러스하고 로스트에그가 한 편에 다 끝날지는 몰라서 한 번 더 로스트에그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28일은 솔직히 야외 방송을 하긴 할 건데 언제 킬지 아직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건 아직 시간 공지를 못 해드렸고, 그리고 29일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마비노기를 대놓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여러분들 포인트를 모아다가 지하방송님께서 기다리던 모든 포인트를 한번 올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포포방이 열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예 도방이라니요. 무슨 말이야. 포포방이라니까. 포포방 포인트방. 저 카드 들고 와요. 맨 처음 포포방 했을 때처럼 카드 게임 해요. 지뢰찾기 해가면서 할까? 오랜만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다른 공지가 올라올 만한 게 뭐냐면 8월 VIP 올라갈 거고, 그리고 7월 클립 중에서 하이라이트로 올라간 것 중에 가장 횟수 많이 본 걸 토대로 또 끝포인트 VIP 분들한테 드리는 거 정산해서 드릴 예정이고, 대신 끝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탈 그거를 제가 대신 드리잖아요. 그거 드리잖아요. 룰렛 돌릴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만빨로님. 그러면 이제
심바 타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 왜냐면 오늘 씻지를 못하고 방송을 한 거라서 저도 이제 씻고 자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일이 있고 하잖아요. 포인트로 룰렛 돌릴 수 있다고요. 끝은 끝. 끼울 말고 끝. 그럼 여러분 심바. 다들 오늘도 방송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쵸, 끼울 있어요, 만팔로님. 끼울 있어, 끼울. 끼울 말고 끼울. 한백님, 우리 8시에 최대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아, 충실한 내인인 심바. 루나피아님. 감사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올라가긴 하는데 7월달에 다 끝나가가지고 그거 횟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콘스트님 심바. 프로구글러님 심바. 무리다님 감사합니다. 심바. 일하는 중이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끼슨 트윗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피클님 심바. 지하방송님 감사합니다. 심바. 질문 받았다. 아까 지금 질문에 답변해드렸잖아. 어디서 봐요? 해서 트윗 사이트에서 본다고요. 그러면 어디 레이드 갈 곳 있나? 그러고 오늘은 이루카님 안 오셨네. 오랜만에 마티님한테 가자. 마티님. 어딨지? 잠깐만요. 어딨니 레이드? 시상했나? 안 뜨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눌러주시면 끝 포인트 낄 포인트 더 얻어가니까 얻어가서 나중에 뭘 말해 우리 또 신나게 포포방으로 재밌게 놀아봐요. 아, 춘배님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심바 타임이네요. 아, 내일 아니죠. 월말 아, 월말? 그거 아니지. 지난번에 했잖아요. 8월 월말이요.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만팔로님 심바. 아니! 진짜 지하방송님. 스케줄표 다 보고. 우리 그러면 다음 방송은 8월 3일 화요일 저녁 8시. 대항해시대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따가 안녕히 주무세요. 심바, 멀리 안 나갈게요.